8월 18일 수요일 밤 9시 10분입니다. 예. 제가 때로는 하루에 영상을 여러 개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고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제 할 일을 하면서 짬짬이 예, 편집 없이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개를 올릴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야 애국자다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열받아서 올릴 때가 많고 예, 제 분풀이 하려고 올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사람의 기운이라는 거 에너지라는 게 좀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분풀이 하는 건 좋은데 남한테까지 스트레스를 전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영상 기록을 남기면서 너무 그렇게 이제 날카롭게 봐주시지 말고 아 다 아는 건데 저는 그래도 뭐 종이 신문도 좀 보는갑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전달하려고 영상을 남기는갑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선일보 오늘자예요. 광고가 실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5년째 감옥, 문재인 정권 적폐도 세월호 수준으로 조사 처단하라. 세월호 9번 조사에도 박근혜 정부 조작 증거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 석방하라. 자유민주당.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 척결, 기회주의, 가짜 야당 청산. 뭐 글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제 생각하고 똑같다고 봅니다만 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또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콩고식 정치 수준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 이걸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좀 건너뛸 수 있는 건너뛰기는 좀 그렇고 잘 우리가 오롯이 흡수하면서 결국 뭐 민도의 성숙이겠죠.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심판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감옥에 넣고 이런 것 물리적인 것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잘못을 인정하게끔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정치권을 촉구할 수 있는 민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지 미국처럼 저렇게 선거 끝나고 나면은 지난 정권 처단하는 이런 거 조선스러움 하지 말자 라고 하는 민도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앙일보에 광고가 실렸는데요. 독성물질 세 차례 불법 반입, 미군 실험실 폐쇄, 셧아웃, 주한미군 포트 테트릭 소송을 지지합니다. 미군 산하 생화학 실험실. 그 한강에서 괴물이 튀어나오고요. 미군이 이렇게 뭐 이 화학물질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괴물이 탄생되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영화 나왔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그 반미 영화입니다. 반미 영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JSA 같은 거죠. 결국 우리는 형제하고 똑같다. 예.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평화 바람 내는 거. 역시 그 누구죠? 송강호, 이병헌 같은 사람들이 늘 그런 데를 출연을 하고 하죠.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반미 불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요? 무조건 미군을 편드느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100% 사실이라고 칩시다.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북괴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던가요? 핵무기에 대해서 말하던가요? 이 사람들이 규탄하던가요? 중공에서 한반도 전역을 들여다보는 레이더에 대해서 미사일 반경에 대해서 말하던가요? 지금 뭐 플라스틱이 콧구멍에 하나 낑겨 있는 거북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전 세계가 플라스틱에 덮여 있는 것처럼 환경 선동 몰이하고 하는 게 대유행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에 중국에서 쓸려 내려오는 무진장 많은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뒤덮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조차도 규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내 좋아하는 오징어 말이죠. 삭스레 가가지고 오징어 한 마리 만 원까지 올려놨던 그 주범들인 중국 불법 어선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늦여름에 들어가면서 초가을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모기 있잖아요. 모기, 핏바람 먹는 모기. 모기들 접해보셨습니까, 혹시? 모기. 지금 모기는 좀 과장해서 참새보다 더 빨라요.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아주 노련해져가지고요. 그 모기들이 원래 물 먹고 살잖아요. 물 먹고 사는데 피를 필요로 할 때는 암컷 모기가 새끼를 베었을 때입니다. 새끼를 베게 되면은 피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도골은 이 암컷 모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뻔히 보는데도, 예를 들어 잔디밭 같은 데 이렇게 모기들 있는데, 내가 뻔히 보는데도 앉아가지고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피를 빨아야 된다니까요. 예, 왜? 그 절대절명의, 예, 숙명의 목표가 있으니까. 배, 자기 새끼를 뱄으니까 피를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뜯어먹 키워가면서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새끼들이 어미를 뜯어먹고 나오는 그런 거미도 있습니다. 우리 살모사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와, 그건 정말 무거운, 무겁고도 무서운 그 본능적 굴레죠. 지금 이 좌익들 있잖아요. 충청도에 간첩 사건이 그렇게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이석기 석방하라 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겁니다. 예, 겁을 안 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끼 벤 암컷 모기가 떡사발 라서 죽을 걸 알면서도 피를 빨아먹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 숙명처럼 무언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되었다. 임계점이다. 지금 오늘인가요? 어제가 도끼 만행 사건 판문점에서 있었던 날입니다. 그게 76년인가요? 그리고 74년도는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가지고 피살되었습니다. 원래 박정희 잡으러 왔던 거거든요. 68년도부터 7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건들이 터집니다.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고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고 각자 도생하라는 거죠. 동맹 믿지 말고. 예?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북 좌익들에게 시그널이 갔을 거 아니겠어요? 80년대 광주 5.18이 터집니다. 그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제주 4.3 폭동과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광주 5.18을 세트로 해가지고 그렇게도 신봉을 하는 겁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우리가 폭도냐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분들도 볼모가 되어 있다, 인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폭도, 좌익,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냐? 아니요. 대구, 경북이 원래 좌익의 본거지입니다. 이 경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폭도의 역사, 좌익의 역사로 따지자면 전라도를 압도하는 게 저는 대구, 경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이름 말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한국에는, 남한에는 아직까지 필터링 되지 않은 체제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 경상도, 충청도 할 것 없이 우리 그거 같이 타파해 보자는 거죠. 우리 그거 같이 타파해 보자는 겁니다. 항산 항심이라는 말이 있죠. 예, 먹고 사는 데에서 사람의 인심도 나오는 겁니다. 지갑이 충나면은 성정도 괴팍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다 먹고 잘 먹고 살자는 거. 다 나라 튼튼한 안보 갖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라도 경상도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홍범도라고 하는 공산주의자 데리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훈장을 내렸죠. 최고의 훈장을. 열받지 않습니까? 이승만과 김일성 체제 경쟁을 했던 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데리고 와서 공군 호위하는 공군들은 그 공중에서도 거수 경례를 하면서 그 충성을 보이대요. 역사도 모르는 그 직업군인들.
남북 분단 아니었으면 일본이 분단되었습니다. 그걸 끊어낸 겁니다. 일본도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승만 때문인 거죠. 시대를 쭉 앞질러 갔어. 러시아와 일본이 분할하려고 했던 거죠. 또 중국과 분할하려고 했던 거죠. 계속 여기는 분할입니다. 분할인 겁니다. 세계로 분할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세계로. 그 앞서서 임진왜란은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을 적으로 간주하고 왔습니까? 적수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달려가듯이 갔거든요. 달려가듯이. 그때 그 사람들이 내걸은 모토가 뭡니까? 남쪽에 있는 삼도, 하삼도라고 하죠. 경상, 충청, 전라 포함 경기도는 일본이 갖고 나머지는 명나라가 갖자였던 겁니다. 그 일본군들을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던 내력은 조선 민초들이 조선 왕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원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길 안내도 해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죠. 조선 민초들로서는 조선 왕조보다 더 나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일본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이라든지 또 논을 경작한다든지 이럴 때 민초들에게 많은 것을 불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초들로서는 일본군을 오히려 응원했다지 않습니까? 뭐 의병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산발적인 것이고 또 양반 집단인 경우가 많았고 일반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라님이 되든 간에 내 배가 부르면 좋다는 거죠. 예, 항산항심인 겁니다. 항산항심. 일제시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조선 왕조 체제 좋았을까요? 일반 민초들로서. 아마 일제 치하에 2등 국민이었지만 비록 훨씬 살기 좋았을 겁니다. 훨씬 살기 좋았을 겁니다. 공부도 할 수 있고 군인으로 나갈 수도 있고 문재인 씨 아버지도 공무원이 됐지 않습니까? 뭐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친일에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응? 야들아 진짜 이건 젊은 아들 같은데 아프간 사태 보면서도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겁을 안 내고 있다. 무언가 지금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후반에 그 아주 압력이 꽉 차 있었던 한반도의 좌익들의 득세처럼 지금 충청도 간첩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겁을 안 낸다니까요. 겁을. 예, 노골적으로 커밍아웃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대거든요. 그만해라. 결국 이 땅의 주인공은 이 땅의 주역은 자유민주 체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